안녕하세요.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 식초 전시회입니다. 네. 자, 이제 박영희 선생님께서 김건순 선생님이 만드신 네, 네, 식초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요거 뭐 뭔지 네. 한번 요거는요. 선생님이 직접 기르신 완두콩 식초 담가서 완두콩 이렇게, 초록색. 네. 요렇게 네. 예쁘게 처음에 초록색 아니었나요? 맞아요. 저는 하면서 초록색이 그대로 있었으면 그랬는데 네. 그럼 발효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이렇게 색이 네. 변하면서 네. 예, 아주 맛있는 삶아서 하셨나요? 예, 그러셨어요. 삶아서 예. 하셨다. 그러면 좀 그거 네. 그 색이 변하죠. 우리가 말하는 카키색이라는 네. 걸로 됐겠다. 그죠? 제가 향을 볼게요. 콩 냄새가 나요. 네. 저는 이제 맛있더라고요. 예, 예. 정말 제가 저는 이제 쭉 맛본 것도 많고요. 이거 다 먹다가는 제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맛보시고 또 평가도 해주시고 이런데 저는 이제 두고 네.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감상을 할까나 생각을 하는데요. 아,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 완두콩이었었어요. 저희가 두류, 곡류, 두루, 서류, 뭐 채소류, 과일류 뭐 다 해보는데요. 심지어 저희가 해보는 거는 해산까지 다 하거든요. 네. 미더덕도 하셨잖아요. 네, 미더덕도. 너무 맛있었어요. 미더덕. 아, 해삼도 맛있었고요. 아, 저 미더덕 했는데. 네. 가져와야 되네. 네, 진짜. 가져와야 되네. 네. 갑자기 생각이. 내일 가져오세요.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네. 깜빡할 뻔했네. 이거는 뭐죠? 딸기 식초. 제가 딸기가 잘 안 될 거라고 네. 말씀드렸는데도 이렇게 예쁘게. 이분이 솜씨가 참 좋으셔요. 딸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가득 채워가 주셨네. 아, 선생님 맛보시려고. 딸기 향이 네. 조금 머물고 하는데 예. 딸기는 전부 이렇게 수분이 많아가 잘 안 네. 돼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딸기 식초는 잘 안 만드시는데 이렇게 만드셨네요. 네.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근데 맑게 됐어요. 예. 제가 복숭아로 한 것도 이렇게 맑아요. 네. 꿀향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꿀향, 꿀을 네, 넣으셨나 네. 그러면? 아닌데. 예. 네. 딸기 너무 예쁘고 여러분들, 맑고. 딸기도 됩니다. 딸기 네. 되긴 되는데요. 이제 좀 잘 못하시는 경우에는 수분이 많은 거는 네.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도전해볼만. 네. 이 워낙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예. 하신 것 같아요. 쌤, 요거는 머위 집에 마당 가장자리에 심어 놓으신 머위를 뜯어서 머위 그 예, 쌈싸 먹는 거 예. 그 쓴맛이 나는 씁쓸한 맛요. 예. 그거를 이렇게 식초를 담으셨어요. 그럼 식초는 쓴맛이 다 빠졌겠죠? 네, 식초는 이제 쓴맛이 연하죠. 머위 쌈 생각납니다. 네. 저 사실을 머위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 말씀도 드렸죠, 제가. 저희 마당에 머위가 있어요. 그러면 딱 피어나면 어느 정도 딱 되면요. 저희 어머니가 죄다 따셔가지고 저한테 주셔요. 근데 머위는 저 머위 쓴맛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어느 날 예, 맛있더라고요. 예. 쓴맛이 약간 받치는 게 저한테 좋은 건지도 잘 모르고 먹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쓴맛이 입맛을 당긴다고. 네, 맞아요. 네. 뭐 이 향이 나요. 네. 약간 그 뭡니까 국물김치 네, 느낌도 네, 약간 네, 나고 예, 있어요. 네. 그런 야채들은 그런 냄새가 네, 약간 나죠. 예, 예. 예. 여러분들 이거 그냥 국물김치 여름에 예예. 아, 여러분들 감을 잡으시나요? 자, 여러분들 지금 거의 뭐 비슷하게 한 분도 있지만은 이런 분들은 자기가 낸 작품들 각각 다른 게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머위 그냥 그 혹시 보시면 이제 담는 법 아셔가지고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